황제의 제왕이라 부르지만 그는 한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43세 나이에 자신을 키워준 은사에게서 배신을 당해 월가 최정점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뉴욕 강변에서 복싱을 배우며 품속에 칼을 갈았던 인물이죠. 바로 올해 3분기 현재 총자산 3조 8천억 달러의 금융제국을 20년 가까이 이끌고 있는 수장이자 킹 오브 월스트리트, 월가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이야기입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황제라 불리는 건 우선 그의 절대적인 영향력, 마치 초대 모건 하우스를 이끌며 미국 정부를 구해내던 원조 황제, 존 피어먼트 모건을 연상시키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먼은 본래 그리스인 할아버지가 뉴욕에 정착해 자리 잡은 이민자 3세 출신인데 집안이 모두 뉴욕 시어슨의 증권 브로커로 자본시장에 일찌감치 털을 닦아둔 상태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다이먼의 아버지와 가깝던 샌디 웨일과 인연이 닿게 되죠. 바로 거침없는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으로 유명한 월가 거물이자 27살에 시어슨을 창업하고 1981년 당시 10억 달러의 아멕스의 회사를 넘긴 돈으로 훗날 시티그룹까지 만든 샌디 웨일 회장입니다. 올해 나이 90세, 샌디 웨일은 유태인 가문 출신으로 아멕스 산하 증권 담당일 당시에 회계와 법률에 탁월한 다이먼을 발견하고서 멘토와 멘티, 아버지와 아들처럼 16년을 지내게 됩니다. 다이먼은 웨일이 아멕스를 떠날 때 함께 퇴사하고서 따라 나와 끈끈함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후 두 사람은 대형 증권보험사였던 트래블러스 그룹과 시티그룹의 합병을 함께하고 다이먼은 계열사인 살로만 스미스 바니를 이끌며 최연소 월가 경영자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빛나야 할 그때 다이먼은 43살의 나이에 시티그룹에서 쫓겨납니다. 샌디 웨일의 딸 비블리오 비치가 마침 다이먼 아래에 있었는데 승진 문제를 두고 웨일과 갈등이 벌어지고 팀원들마저 모조리 뺏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극적인 순간 다이먼은 월가를 떠나지 않고 1년을 절치부심합니다. 복싱을 배우고 과거 위인들의 실패사를 찾아 읽고 타도 시티를 외치며 월가 복귀를 계획하게 되죠. 그리고 마치 출사표를 던지듯 배신을 한 옛 은사를 초대해 식사자리를 하고선 그만의 드라마를 쓰기 시작합니다. 먼저 부실에 허덕이던 미국 6위이자 시카고 대형은행 뱅크원의 경영자 자리를 선택했는데 무려 7,000명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기업가치를 낮춰 3위 은행이던 JP모건에 넘기는 과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불과 인수가격 580억 달러에 1조 1,800억 달러의 덩치를 갖추게 된 JP모건은 당시 1위 시티은행과 자산 300억 달러 차이까지 따라붙게 되죠. 이때 다이먼은 합병기업의 수장이면서도 경영 프리미엄을 낮춰준 대가로 나중에 JP모건 CEO 자리를 약정받은 것이 알려져 놀라움을 주기도 합니다. 작정하고 월가로 돌아오겠다는 걸 이미 그려뒀던 겁니다. 운도 따라주기도 해요. 공공연하게 민주당 지지자이면서 정치인과 친분을 쌓아온 다이먼은 당시에도 마크에서 뉴욕연의 총재였던 티머시 가이트너, 나중에 오바마 초대 재무장관이 이 인물과 친분을 바탕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로 2008년 악성 주택담보대출로 무너져가던 당시에 베어스턴스, 워싱턴 뮤추얼, 체이스 맨해튼을 헐값에 차례로 사들여 소매금융, 저축은행 예금, 부동산까지 쥔 미국 최대 은행의 자리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지난해 벌어진 지역은행 파산 사태에서도 다이먼은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부탁으로 대형은행 최고 경영자들을 소집해 뱅크런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위기에 빠진 줄로만 알았던 퍼스트 리퍼블릭을 전격 인수하는데 중요한 국면마다 인수합병 승부수를 던지는 탁월한 감각이 JP 다이먼을 현재 황제 자리에 올려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거래로 JP모건은 920억 달러 예금을 그저 얻게 된 데다가 올해 들어 금리 인상 속에 다른 은행들보다 유난히 높은 현금 보유, 높은 보통주 자본 비율을 지키면서 지난 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썼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순이익만 131억 달러, 이자이익은 5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4,100억 달러의 기업가치, 2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2배 격차를 지키고 있죠. 제이미 다이먼의 탁월한 경영 성과로 그가 2005년부터 18년간 이끄는 기간 JP모건 주가는 약 250%, 12% 지분을 가진 그는 20억 달러의 억만장자 반열에 올라있기도 합니다. 정부 재무장관, 연준도 그의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고 월가의 대변자로서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매금융, 주식, 부동산, 크고 작은 계열사로 전 세계 신경망을 깔아둔 거대 금융회사의 수장이면서
막강한 정치 인맥을 바탕으로 연준이 틀렸다며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이런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의 위기를 예고하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다시 쌓아둔 현금으로 회사를 확장해 나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금융계의 통치자나 다름없는 역할, 다이먼 외의 인물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